젊은 젊음의 무한도전 프리스 아산이 6주차 경기 자야자들의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오늘 모두 다 동점까지 가는 상태에 이제 선수단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성민 선수 승리, 두 번째 경기는 서지훈 선수 승리. 캐롤라인 3에서의 이윤영 선수에 대한 복수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서지훈 선수가 이 경기를 가져갑니다. 에브리데이 굿플레이. 예, 굿브랜드. 네. 뭐 화장품 나오죠? 네. 자, 두 선수의 마지막 전장으로 선택된 곳은 인투 더 다크니스입니다. 어울리네요. 네, 보시죠. 네, 인투 더 다크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센터 장악입니다. 센터로 탱크로 센터 장악해놓고 발빠른 벌처로 상대 본진을 치는 것이 센터 조이기를 허용을 해놓고 예, 드랍식으로 돌아가는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여러 경기에서 한번 예, 증명이 된 적이 있거든요. 일단은 센터를 장악을 해놓고 3시 9시 쪽 멀티 가져가면서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것 예, 이것이 인투 더 다크니스에서의 대주제입니다. 네. 자, 인투 더 다크니스에서 네. 예. 이제는 슬슬 체력전이에요. 아. 테란 대 테란전은 특히나 뭐 저그 대 저그전 같지 않게 대단히 경기가 장기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장기전이 네. 많이 나오고 그런 경기에서 이제 아주 집중한 상태로 게임을 하다 보면 나중에 좀 총기증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두 네. 선수 모두 네. 평소에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경기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패배 없는 기분, 승리를 갖기 위한 위험한 기분의 기술. 조기란 감독, 예, 조기란 감독이긴 감독이에요. 네. 자, 이제 두 선수. 이번 한 경기를 통해서 한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겠습니다. 그야말로 인투 더 다크니스네요. 네. 자, 두 선수의 마지막 경기, 3경기 시작합니다. 뒤로 후퇴하면은 탈락이라는 고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 시작됩니다. 자, 흰색 채란이 보이시죠? 일곱째 이 흰색 채란은 서지훈 선수입니다. 그리고 인투더 다크니스에서 한시 쪽에 보라색으로 예, 지금 이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일단 그 데터레이션 파이널 맵에서의 테란 대 테란과 크게 예, 다를 것은 없는 게임 양상이 아무래도 예측이 됩니다. 그 데터레이션 파이널에서는 미네랄을 센터 지역으로 향한 미네랄을 찍어야 하는 그 맵의 특화된 어떤 그 플레이가 필요한 것만 제외하고는 어쨌든 센터를 장악해야 게스머치를 가져갈 수 있고 게스머치가 그렇게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에, 자신의 본진 쪽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머치를 확보하는 것이 정석이거든요. 네. 그 지역은 다름 아닌 3시와 9시 센터 지역을 가져가지 못하면 이 경기를 승리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센터머치를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끝내려면 빠른 확장을 하는 그 테란을 상대로 좀 다수의 팩토리를 활용을 해서 벌처로 밀어붙여 끝내는 뭐 그런 것밖에는 없거든요. 예전에 최현정 선수와 김선기 선수가 경기를 예, 그런 식으로 경기 양상으로 예, 플레이를 했었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점 일단은 예, 물량의 물량이 좀 데터네이션 파이널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어쨌든 암만한 멀티 지역은 가져가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게임 시작 이런 모드로 선수들이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예. 앞마당 쪽에 게스트도 있고요. 인투 더 다크니스에서 또 박경수 선수는 이병민 선수는 팀리그에서 박경수 선수를 한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벌처의 활용이 대단히 좋았었죠. 자, 오늘의 두 선수의 마지막 경기이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병민 선수 한시 서준 7시 이병민 선수 보라색 서준 선수 흰색 한 번씩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이병민 선수의 S2고 이거는 미네랄 머시 지역쪽에서 잠깐 왔다갔다 하다가 내려갔죠? 뭐 몰래 베럭스라도 네, 있나 체크를 한 건가요? 타이밍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예.
자, 이병민 선수 신영골, 서지훈 선수 신세계 수비가 들어옵니다. 이 경기에서의 승자, 바로 박용욱 선수와 김정민 선수의 경기에서 패자와 2주 후의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승자로 4강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연성, 강민, 박용욱, 김정민. 후반 양전 역시 똑같습니다. 약간의 견제를 해보는 서지훈. 두 번째 팩토리죠, 저게? 네. 첫 번째 팩토리 같은데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서지훈, 서지훈 모두의 구독자. 첫 번째 팩토리군요. 첫 번째 팩토리 이후에 이제 뭐 아머리 지어가면서 팩토리, 네, 머신샵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아머리 지어가면서 벌처 생산하다가, 아, 골리앗 먼저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벌터를 활용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탱크위즈로 먼저 생산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안마당 멀티 쪽을 가져가는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벌터입니다. 크게, 예, 방금 전 말씀하신 두 체제는 아니죠. 벌터냐, 골리앗 탱크냐. 최근에는 골리앗 탱크가 많이 이기는, 예,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 인트로 다크니스라는 면에서는 벌터가 좀, 예, 좀 더 좋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해요. 네, 적극적으로 활용될 만한 공산이 참 크죠. 왜냐하면 정면으로 치고 나가는 길 이외에도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벌처, 발빠른 벌처가 효과를 보기가 좋은데, 일단은 네, 서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스펙돌이 암홀입니다. 네, 서지훈 선수의 신형의 신세계입니다. 이병민 선수 스펙돌 이후에 다시 확인이 안 됐습니다. 보시는 진영은 서지훈 선수 같습니다. 예. 위쪽에 올라가고 있는 건물이 뭔가요? 서지훈 선수요. 지금 타이밍에 저 정도 크기의 건물이라면 스타포트 아닌가요? 가능성이 높죠. 예. 서지훈 선수 위쪽이죠? 예, 위쪽 서지훈 선수의 본진, 예, 상단의 스타포트네요. 네. 네. 골리앗. 데토네이션 파이널과 지금 데토네이션 파이널 맵에서의 네. 서지훈 선수 플레이와 지금 똑같습니다. 수만 빈도 똑같아요. 맵에 대한 해석이 같았다라는 얘기로, 예, 보이는데 궁금해지네요. 예. 전술적인 플레이가 이제는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테고, 그리고 이병민 선수가 스타포트까지 보고 빠졌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아까 SCV가 그 정도 살아있고 아까 위쪽에서 계속 돌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맞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본진 안에서 탱크 위주로 방어라인 구축해놓고 그 다음에 탱크 꾸준하게 생산하면서 앞마당 쪽에 커맨드 센터 가져가도 될 것 같거든요. 배터리 모두 이동했습니다. 어쨌든 슈퍼벌터만 쓰면 자원이 그만큼 남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데토네이션 F에서의 어떤 경기 양상 이런 것들을 아 일단 레이스가 먼저 나오네요. 베르스가 보고 있자마자 네. 컨트롤 타워 고치지 않고 곧장 레이스 생산합니다. 이번엔 가차 없습니다. 네. 자 골리앗 위주 생산하고 있는 서지호 선수. 네. 파이더마인이 데미지가 활용 125입니다. 예. 그런데 골리앗의 HP가 125거든요. 그런데 스파이더마인 한 방으로는 타격이 안 됩니다. 아머 1 때문에. 그래서 그 스파이더마인을 맞아도 골리앗이 사실 한 방에 죽는 건 아닌데 벌처가 툭툭 치고 빠지기 때문에 맨날 잡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컨트롤 타워입니다. 레이스는 안 왔나요? 중단했습니다. 글쎄요. 서준성 약간 고민을 좀 쓴 적이 보입니다. 예. 베럭스가 위쪽에 떠 있으니까 스타포트에다가 애도를 안 붙이고 컨트롤 타워를 안 붙이고 레이스를 생산하는 거 처음 보이려고 했을 수 있죠. 어쨌든 레이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네, 이제서야 머신샵 두 개. 네. 아, 벌처에 대한 대비. 네. 아, 확장이었네요. 서지훈 선수의 이병민 선수 선택은 서지훈 네. 선수의 베럭스가 그 옆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어차피 초반에 드랍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 드랍만 잘 막아내면은 되거든요. 지상 쪽으로 치고 올라올 만한 자세 물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포인트에 유닛만 이동을 시켜놓고 멀티를 가져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네, 서지훈 선수, 네. 이병민 선수는 지금 어떤 그 플레이의 주제를 가지고 확실히 그 주제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반면에 그렇습니다. 네, 서지훈 선수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약간 고민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시다 말다, 보이시다 말다. 네. 여기 또 골리앗이 이렇게 쭉 나가다가는 벌처가 우회해서 앞마당 멀티부터 커맨센터에 SCV 잡고 막 이런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만큼 신중하네요. 뭐 어쨌든 드랍 대비 비춰놓고 재상으로 어이없이 밀고 가는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김동준 해설이 말씀해주신 대로 전략의 핵체는 확실히 이병민 선수가 더 진합니다. 돌아가는 벌처입니다. 벌처 넷. 네. 핵토이 드립니다. 지금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는 자신이 잘 되는 플레이를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는 이병민 선수의 생각 안마라 쪽으로 벌쳐가죠. 벌처럼 벌처럼 이 차이가 이렇게 길으나요? 진짜 아프죠 이렇게 되면. 드랍 대비 시켜놓고 정면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 이 서준 선수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서준 선수도 올라가는 건가? 그냥 올라가는 건가요? 이병민 선수를 최대한 좀 자신의 본진 쪽으로 끌어들여서 싸워야 되고요. 지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서준 선수 뒤늦은 것이 아닌가 싶긴 해요. 왜냐면 저 선수 벌처는 그야말로 초반에 그냥 뽑아놨었던 호수 벌처이기 때문에 후속 병력들은 지금 충분히 갖춰져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자, 서지훈 선수 조일 거면 턱밑까지 조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병민 선수의 추후 나올 만한 추가 물량들을 생각을 했네요. 예. 자, 여기 바로 건너는 다리 쪽을 장악하고 있는 서지훈 선수. 네. 일단 이병민 선수가 아픈 것을 제대로 찔렀어요. 초중반에 아직 시접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벌처를 뭐 탱크 생산하고 벌처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은 바로 서지훈 선수가 저 지점을 조인다고 할지라도 왼쪽 크게 또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 전술적인. 자, 이병민 선수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경기 끌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다리 건너서 뒤집어 나오고 있는 서지훈 선수. 자, 그냥 건너는데. 탱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병민 선수가 손해를 좀 보기는 봐요. 그래도 벌처 활용. 역시 이번에도 벌처 활용해서. 벌처까지 같이 잡힌 것 같죠, 지금은? 네. 지금 왜 무브로 이동했는지 좀 의문입니다. 또 질투를 합니다. 상대 벌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지금, 세서 쪽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끊깁니다. 입어도 되지 않는 피해들을 입습니다. 이번에도요. 이거 아파요. 정말 아픕니다. 1경기와 지금 스파이더마인으로 인해 입는 피해 규모가 비슷해지고 있어요. SCV를 또 신경 쓰다가 마인에 대한 데미지를 또 입었고요. 지금 센터 쪽에서 정말 중요한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밀리게 되면 안 됩니다. 이병민 선수 어느 정도 오히려 말씀하시죠. 이병민 선수가 오히려 지금 조인을 성공을 했어요.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당황한 것 같습니다. 느낌이 확실히 들긴 들어요. 실제로 병력은 병력대로 다 일단 호소하고 있는 이병민 선수지만 후속 벌처. 후속 병력 벌처는 기동성 최강입니다. 이렇게 빨리 추가할 수가 있어요. 마인에 계속해서 유닛을 잃게 되니까 이번에도 마인입니다. 랭커나 서준 선수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감정적인 동요가 있었던 거죠. 이번에도 마인입니다. 마인의 피해가 너무 큰 서준. 지금 탱크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상대 벌처와 마인하고 싸우는데 탱크를 잃어갑니다. 자원적인 손해 어느 쪽이 더 있겠습니까? 확실히 크죠.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벌처의 딜입니다. 지금 이병민 선수의 벌처 힘들렸어. 데미지 누적 이런 동안에 쌓이는 개수는 레이스로 환원을 해도 되고요. 또 계속해서 탱크를 찍어내도 됩니다. 백토리가 되어갑니다. 벌처로 이득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개수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어쨌든 이병민 선수도 게스는 써야 돼요. 네. 게스 안 쓰면 결국엔 벌처로 신나게 데뷔보다가 탱크를 조여줘서 막 경기 그친 경기가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게스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서준 선수 보기 드물게 어떤 컨트롤에 있어서 실수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병민 선수는 벌처 컨트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힘들렸어요. 뭐 벌처 스파이더마인 막 치우면서 다가오는 그 압박감은 사실 프로토스가 가장 많이 느끼는데 오늘 테란즈의 서준 선수도 스파이더마인의 피 어마어마하게 또 돌아갑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적지 않은 숫자 벌처 이번에는 이거 만약 대전 적지하면 큰 타격이 되겠는데요. 팬 들어왔으니까 돌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 서준 선수 분명히 그 판단 할 겁니다.
센터 깨끗멀티를 지을 수 있는 쪽이 지금 이병민 선수. 아, 정면으로 치고 올까? 뒤쪽으로 올까? 고민하다가 뒤에서 있는데 벌처가 우르르 벌처가 한 무대예요. 한 무대. 돌아서 한 무대. 벌처가 동시에 입구 쪽에서 지키고 있는 병력이 야 이제 보이잖아. 아, 기적 같네요 이거. 네. 만약 없었으면 난리가 났죠. 그렇죠. 자 탱크 소리가 다리 났습니다. 자 이병민 선수. 어 그래도 올라가네요. 네. 이거 골리앗이 없었으면 더 큰 피해 입을 수 있었습니다. 택돌이 앞에 더 많은 마인이 내설이 되면서요. 아, 그래도 우리 네. 선수 벌처에 너무나 피해를. 이병민 선수는요, 벌처로 이득, 깨스 안 먹는 벌처로 이득을 보게 되면은 상대의 탱크가 모였을 때 위험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레이스 모아야 됩니다. 레이스 모으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이야, 벌처로 아주! 자, 또 기회다! 1위, 1위! 자, 야, 경기 주도하고 네. 경기 끝내는 일은 사람 아니라 벌처입니다. 벌처다. 이거 정말 팀의 피해가 너무 커요. 네. 너무 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지훈 선수는 역습을 하기 위해서 탱크를 꾸준하게 모읍니다. 바로 탱크 모으는 테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벌처 사용 이후의 레이스입니다. 분명히 레이스 뽑아야 됩니다. 이병민 선수. 신출 귀몰 벌처. 자, 그런데 레이스 네.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네요. 탱크로 일단은 자리만 잡아놨습니다. 이병민 선수. 아, 말씀드렸습니다. 이병민 피하면 탈락입니다. 탈락! 공기 문드러져 터지면, 네. 야, 그러면서 적당한, 예, 적정선을 어떻게 라인 갖춰놨어요. 와, 벌써 두 무대로 막, 이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러면서, 레이스 갑자기 준비하는 저런, 예, 이병 선수의 플레이. 이거, 인투더 다크니스에서 테란트 경기 꽤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경기의 어떤 양상과 결과를 미뤄 봤을 때, 이거 이병민 선수가 승기 많이 잡았습니다. 네. 자, 레이스까지 출발을 하면서 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서지훈 선수의 병력을 이어준다면은 이건 서지훈 선수가 복구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스가 출발을 했습니다. 네. 자, 서지훈 선수는 분명히 변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 그 변수는 다름 아니라 지금 드랍식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네요. 그래요, 드랍식이 과연 어떤 역할을 예. 솔직히 레이스까지 쓴 상태에서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근데 네. 아 서지훈 선수 벌처 활용입니다. 서지훈 선수 벌처를 받았습니다. 받은 대로 지금 갚아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벌처 활용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서지훈 선수. 아 예, 이병 선수가 또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자, 이거 벌처 숫자가 네. 상당합니다. 그러나 예, 이병선수들이 또 출발하는 힘들죠. 레이스까지 출발됩니다. 이러는 동안에 사포트 늘어난 이병민 선수는 레이스 더 많이 모을 테고요. 벌처의 숫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후퇴하는 서진우 선수의 벌처. 레이스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 서진우 선수 고민이 많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도 지금 딱히 답이 못 나와요. 예. 드랍트를 어느 정도 생산해서 골리앗 드랍하면서 탱크 벌처로 밀어서 상대 레이스와 탱크 예, 지상 병력까지 동시에 제거를 해주는 성과를 거두면 모를까. 지금은 워낙 전략적인 유닛이 레이스가 점점 쌓여가기 때문에 경기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건너옵니다. 네. 건너옵니다. 자, 드랍트에 골리앗, 골리앗 그렇죠. 바로 이런 식이죠. 그러나 골리앗이 너무 소수인 것 같은데요. 탱크가 다 제거가 됐습니다. 서준 선수 더 올라갈 필요 없어요. 멀쩡하게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멀쩡하고 멀쩡하고 골리앗 투원이 반전인데요. 골리앗 많잖아요. 골리앗 둘입니다. 골리앗 둘. 아, 피를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타이밍에 골리앗 4개만 딱 투원이 돼서 저 레이스 잡아내게 된다면 모를까. 아, 레이스 뒤쪽에서 탱크가 또 다가옵니다. 탱크는 좋지만 일단 네, 아 골리앗만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은 네. 좀 더 강력한 공격이 됐을 텐데요. 이병민 선수는 지금까지 플레이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병민 선수는 부대 단위로 레이스 운영하면서 그것으로 뭔가 거의 공짜에 가까운 이득을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 유닛을 손실하지 않고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레이스로 탱크를 잡는 이런 플레이가 네. 이루어져야지. 네. 이 시간 좀 끌리다가는 네, 이거 또 벌쳐, 또 벌쳐. 저거 피게 정말 잘 죽네요. 네, 네. 뒤로 후퇴를 못해요. 거기다가 마인의 폭발에 의해서 골리앗 2개가 또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처가 쓰는 테란이 무섭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군요. 그렇죠. 특히나 인프로 다크니스에서는 더욱더 무섭습니다. 새끼들도 있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서지훈 선수 확장이 돌아갑니다만은, 답이 참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서지훈 선수 지금 대단히 잘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세이티멀치 파괴시키면 다시는 미네랄 멀치나마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 이 상황 정말 중요합니다. 드라스틸, 예, 드라스틸 중요해요. 이쪽 완파되면 이병민 선수 지속적으로 레이스 지상병력 생산에 대해 자원이 되느냐? 라이브 에이스 라디오 상황 역전! 역전이에요 지금! 에이스가 남아있는 에이스가 없다면 분명히 역전이다. 역전이에요 역전! 이쪽 구역을 야 기묘하게 파고 들어서 이병민 선수는 레이스 다수를 생산하는 타이밍에 탱크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 탱크가 있었는데 센터에 방패를 시켜놨어요. 아. 네, 지금 아까 서지훈 선수의 센터 지역 탱크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좀 껄끄럽긴 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지역이 날아간 게 이병민 선수에게 정말 쇼업해요. 이병민 선수 센터 밀어야 됩니다. 센터로 치고 나가든가 여기 탱크로 자리 잡아놓고 센터로 치고 가서 서지훈 선수의 멀티라든가 이런 구역을 밀어주는 성과를 거둬야 될 텐데요. 여기서 서지훈 선수는 다리만 잡아내고 어쨌든 지금 멀티는 서준 선수가 미네랄 멀티나마 하나 더 많습니다. 그렇죠. 야 이거 이병민 선수 센터 지역의 병력을 조금 예요. 뭐 저 정도 숫자의 병력이 센터 지역에 있는 건 무리는 아닙니다만 좀 아쉽긴 하네요. 탱크 몇 대만 더 KC 지역 쪽 방어에 신경을 썼으면 지금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황 역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병민 선수의 지상 병력이 많지는 하지만 레이스를 생산을 했었던 이병민 선수의 지상 병력과 처음부터 끝까지 지상병력만 생산하고 있는 서준 선수의 지상병력의 규모는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자, 서준 선수 확장 더 선택. 역시 이병민 선수 확장을 선택을 합니다. 자, 많습니다. 지상도 많아요. 서준 선수. 이병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탱크 이병민 선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또 투어 됐거든요.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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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지금 왜? 지나치게! 너무나 지나치게 공격했습니다. 다리 건너가다가 뒤에서 큽니다. 서지훈 선수 이쪽에서 병력들이 같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완전 손해. 와 이거 괜히 큰일 났어요. 많았었던 승기를 역전. 이병민 다 같이 했겠네요. 예. 이병민은 밀어야죠. 유닛 피해 먼저 내려옵니다. 밀어야 됩니다. 자 이 탱크 이거는 이병력은 막혀요. 이병력은 추가되는 병력 서준 이병민 선수 병력 역전 다 해놓고 이렇게 실수를 해서 경기를 그르치나요? 아 아까 뚫었던 구역 다시 돌아가서 또 한번 뚫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병민 선수는 이 타이밍에 멀티 늘리면 되고요. 다리를 건너가려 했던 듯 기도가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다리 건너가면. 자, 스파이더맨 매설합니다만은 터지지 않습니다. 아, 이병민 선수의 벌써 아, 이제! 결국은 이병민 선수가 서지훈 선수를 꺾습니다. 서지훈 선수 탈락의 고백, 또 5차 리그를 기약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 잡은 공이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서로간에 다 잡았었죠. 그렇죠. 예. 주고받는 공격들이 네. 각각 대단했었고 이병민 선수 레이스 모아가면서 승기를 굳히는 듯 했으나 예. 서지훈 선수가 센시 쪽으로 결국 파고들면서 레이스까지 잡아내고 예, 그 지역을 확보를 했다는 거. 참 여러 가지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뭐 서지훈 선수가 센시 구역 확보를 했으니까 그곳에다 커맨드 센터 지으면서 버티기로 뭐 들어가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았습니다만 한 번에 무리한 센터 공격 이런 것이 예, 이병민 선수의 승리를 예, 이병민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다고 볼 수가 있. 했고 네. 또 중요했던 것은 이병민 선수의 벌처 활용. 예, 아무래도 정말 테란 대 테란전에서 가장 최근 들어 가장 벌처 활용을 잘하는 테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교하고 강력했습니다. 네. 집요한 벌처 활용에 그 서지훈 선수가 타격을 많이 입긴 했습니다만 지상병력 유지하면서 어쨌든 세시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그 선택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딱 파고들면서 세시적 완파시켰을 때 서지훈 선수 상황 역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네요. 탱크 한 부대 가량 그리고 뭐 벌처와 골리앗 합치면 두 부대 반? 뭐 이 정도 되는 병력이 시즈 한 부대 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을 무리하게 다리 건너려고 하다가 다 날려버리면서 결국엔 서지훈 선수 역전패를 또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 속에 서지훈 선수가 네. 마우스 리플레이를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다리를 쓰지 못할 그런 경기 내용이긴 했어요. 네. 네. 자,
서지훈 선수, 이병민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이번 스타리그에서는 볼 수가 없겠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현성 선수와 강민 선수의 그 경기에서 패배하는 선수는 김환중 선수에서 김환중 선수와 패자조에서 맞붙게 되고, 박용욱 선수와 김정민 선수의 경기에서 패배하는 선수는 이병민 선수랑 맞붙게 되겠네요. 네. 자, 오늘 경기 결과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경기 박성준 대 김한중 선수의 경기, 결국은 김한중 선수가 2-1로 루나 미치게임 그리고 페럴라니스의 승리를 거두면서 김한중 선수와 박성준 선수를 탈락을 시켰습니다. 2경기 서지훈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방금 경기 2-1로 이병민 선수가 대표팀 파이널과 인터넷 다크니스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서지훈 선수는 탈락이 고배하고 5차 리그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참 그 다음 리그를 기약을 하고 뭐 시드 배정을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여기까지 올라와서 결국은 씁쓸히 돌아가야 한다는 것 참 냉정합니다. 승부 대결. 예. 네. 자, MBC 게임의 다음 주에 있을 리그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일단은 승자도의 경기가 이제 다시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최원성 선수와 강민 선수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1경기로 인사를 드립니다. 패럴라인3, 인터더 다크니스 루나 미치게임. 2경기로는 박영욱 선수와 김정민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더 다크니스 루나 미치게임 디토네이터 파이널. 다음 주 역시 프로토스와 테라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네요. 예, 4차 마이너리그 3라운드 8강 1주차입니다. 변은종 선수와 성학승 선수의 경기, 전상욱 선수와 김민구 선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네요. 이 경기 승리하는 선수는 메이저리그로 직행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팀리그도 예고를 해드립니다. 네, 한빛스타즈 대 소울팀의 경기가 있습니다. 팀리그 패자 4강 경기이기 때문에 패자조에서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이번 팀리그에선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역시 저희 MBC 게임에 풍성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성원에 정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주시는 많은 이제 팬 여러분들께는 그 청바지 마우스패드와 이제 운동화를, 스프리스에서 제공하는 운동화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여러분께서 보내신 치어풀을 공모를 하고 있죠. 치어풀 공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진이나 그리고 보내신 동영상을 소재 구애 없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금상을 저희가 2주마다 한 번씩 선정해서 금상을 차지하신 분께 디지털 카메라, 음상을 차지하신 분께는 MP3 플레이어, 동상을 차지하신 분께는 PC형 화상 카메라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사진은 이메일로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돌프사골뱅이 mbc.co.kr 지역판 현장 우편 접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편번호 150-010 서울시정정포고 여자동 341 MBC 한방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날씨가 덥고 뭐 비도 와서 참 후텁지근합니다만은 이렇게 MBC 스타리그와 함께해서 여러분 더위 좀 날려보시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서 승자조의 경기 다시 한번 최현성 선수와 강민 선수, 박용 선수, 김정민 선수의 경기를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이승원, 김동준, 진행 캐스터 비트맨 게임 연주의 이우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